네, 안녕하세요. 이번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미취학 부문 대상 김재아 엄마입니다. 저학년부 대상을 받은 이도윤 엄마입니다. 고학년 부문 대상 수상자 우희찬 엄마입니다. 아, 네. 재아는 요새 그 무지개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무지개 느낌이 나는 뭔가 빌딩나라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아가 이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숲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챙이도 그려보고 대나무 수로도 그려보고 색깔을 이제 원하는 대로 예쁘게 칠해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김지아입니다. 재아야, 누구랑 같이 간거 그렸어? 엄마랑 언니랑 재아랑 그린 거야? 아니야? 아니야? 덕수궁이나 광화문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걸 아이가 고궁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잘 몰라서 이제 옛날집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집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고 했는데 못 찍었거든요. 본인이 막 무섭다고 뒤로 조금 숨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그림 안에서 본인이 이 수문대장이랑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가장 앞쪽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좀 그려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이도윤입니다. 이거는 옛날 집을 생각해서 그렸고요. 이건 한복 입은 여자고요. 이건 저예요. 그리고 이건 사자 탈수 공경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공연하는 걸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은 북을 치고 있어요. 아마 가족이 같이 가을에 갔었을 때 그때 행복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림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희찬이와 희찬이 동생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강아지 리지 친구까지 잘 그렸던 것 같은데요. 동생이 들고 있는 거는 돗자리인데 저도 이게 약간 통나무를 가지고 가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우희찬입니다. 지금 화난 제 동생님도 보이고요. 이거 돗자리예요. 가족 모두가 같이 앉게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따로 제가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한 것 사진이 언니인데요. 재아와 채원이 언니와 저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재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봅니다. 아니. 네. 5살 터울진 언니가 언니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대회에 대해서 상을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하다가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발견해 인터넷에서 하게 됐고 이제 전통 있고 크고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사실 그이 알림으로 그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는 사실 좀 대회 나가서 상도 좀 받고 뭐 그림 말고 피아노 대회에서도 상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집에 보면 상장이랑 트로피가 있는데 도윤이가 그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회가 있으면 한번 내보내 봐야겠다 하던 차에 이제 그 대회가 있다는 걸 보고 이제 누나랑 도윤이랑 둘다 이제 참여를 했어요. 즐겁게 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다양하고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추억을 중요시 여겨가지고요. 가족과 했던 즐거운 추억도 많이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삼촌들이랑 이렇게 와서 한 것도 추억이니까 그림 그려주겠네요. 한번 노력해볼게요. 여러 가지 색깔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또그 동시에 따뜻함을 잘 그려낸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컬러감이 제일 좋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도윤이 작품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씩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유기견 친구가 임시보호를 왔다가 저희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좀 담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좀더 애착이 많이 가고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본인의 삶을 또 야무지게 다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좀 실천해 나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